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항상 저희에게는 숙제 같은 시간이죠. 소스 오디오. 그렇습니다. 소스 오디오의 신작입니다. 스펙트럼 인텔리전트 필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소스 오디오 C4 신스 리뷰할 때 강창룡 대표님께서 직접 버즐비 스튜디오를 방문하셔서 많은 장점과 네. 특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C4의 자매 혹은 형제뻘 이펙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펙트럼 인텔리전트 필터는 필터 이펙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테레오 방식의 이펙터라고 하네요. 필터 페달 연구 및 제작에 약 15년간 세월을 투자한 소스 오디오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소스 오디오사의 최고급 엔벨롭 사운드와 어떤 상황이 무대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고안된 사운드가 만난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이 소스 오디오가 언제부턴가 필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필터 개발에 세월을 투자를 했다. 15년이면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렇죠. 장인입니다. 그래서 필터 쪽에서 요즘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소스 오디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간계라든지 다른 계열의 이펙터들도 잘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이 필터류 쪽으로는 약간 독보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펙트럼 필터는 단순히 유명한 엔벨롭 필터들을 완벽하게 복각한 모델들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신스 사운드 옥타버, 디스토션, 필터 이펙터 등을 내장을 하고 있는 페달입니다. 또한 스펙트럼 필터는 매우 영리하게 설계된 올인원 헝크, 사이키델릭, 일렉트로닉 잼 머신이라고 하네요. 6개의 내장된 사운드를 이용해 바로 연주에 사용하셔도 좋고 소스 오디오사의 강점이 뉴로 라이브러리에 연결해서 접속해서 더욱 많은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은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키보드, 브라스 등 다양한 악기 연주에도 완벽한 사운드를 완성을 한다 라고 합니다. 모든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이 그렇지만 스펙트럼 역시 전례 없는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돋보이는 특징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뉴로 앱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리뷰를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의 프리셋 저장이 가능하고요. 네. 이는 뮤트론, 러브톤, 미트볼 등 빈티지 사운드부터 옥타브 다운, 신스 이펙터 등 다양한 엔벨롭 종류에 갖춰진 탄탄한 기본 내장 프리셋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또한 추가적인 서드파티 미드 컨트롤러를 이용할 경우 총 128개의 프리셋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프리셋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막강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스마트폰이나 PC 맥을 이용해서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뉴랩을 켰는데 UI도 많이 바뀌고 또 다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브랜드임은 분명하다라고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돼서 기존 소스 오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터류의 이펙터에 비해서도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페달 위에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듀얼 필터 이펙트를 내장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두 엔벨롭 필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엔벨롭 필터에 대한 엔벨롭 필터 민감도, 프리퀀시, 깊이, 방향 등 섬세하게 조작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뉴로앱 을 이제 켤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펙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볼 건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가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팩토리,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사운드죠. 요거를 몇 가지를 들어보고 이 커뮤니티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만든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면서 사운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플릿 옥타브즈라는 프리셋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타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그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나 아니면은 데드웨어에 대해서 연주를 맡고 있는 잭 화이트의 사운드가 좀 연상이 되는 것 같네요. 다음은 게이티드 페이저라는 프리셋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스피드 노브를 돌리게 되면 그죠? 즉각적으로 반응도 하고 아니면 여기 게이트 페이저에서 에디트를 누르신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걸 한번 LFO를 파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뎁스를 한번 많이 줘볼게요. 자, 파형을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텝. 근데 약간 마계촌. 네. 그렇습니다. 이 쉽게 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 방대한 기능을 앱에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이전에 강창용 대표님 왔을 때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갖고 놀아도 모자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가게 됐을 때 요거를 세이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세이브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밴드 패스라는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에 재밌는 이름의 프리셋이네요. 덤플링. 네. 약간 토크박스 그러네요.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마지막 트론. 트론? 역시나 이 팩토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프리셋들은 상식적인 맞습니다. 프리셋들이 많아요. 물론 얼마나 이 뭐랄까 기괴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넣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몫은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트가 많이 눌려져 있는 비교적 SNH 플러스 필터라는 이 요니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올리셨어요.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퍼지 미트볼이라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약간 대학생들이 커버한 다프트 펑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다음은 큐트론 플러스 머프 퍼즈 일렉트로니아 하모니스죠. 이거는 존 메이어 사운드죠. 근데 존 메이어 사운드라고 하기엔 뭐 기타 탓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쏘긴 하네요. 그러니까 큐트론을 그냥 한 걸로 합시다. 어? 아닌데? 톰 미스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약간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정말 잘 쓰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운드 필터 계열은 이거 하나로 끝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다음 저희가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TPR Just a Page라는 프리셋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올린 유저들이 약간 음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이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고막 테러를 할 만한 말도 안 되는 프리셋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잠시만요. 이니셜라이즈 프리셋이라는 네.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데요? 그죠? 한번 하나 정도는 제가 더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정상적인 사운드들만 너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들어볼게요. 뮤트론 로페스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만타3 LFO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이 소위 말하는 오타쿠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의 변태적인 플레이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올라와 있는 프리셋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프리셋들이었다. 그리고 들었을 때 무리 없이 양질의 자기가 원하는 필터 사운드를 쉽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지금 보시면은 역시나 유저 프리셋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에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만약에 요 정도 사운드에서 뭔가 하이때랑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 쉽게 변화를 시키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스 오디오의 스펙트럼 인텔리전트 필터를 같이 보고 계신데요. 은총 씨 먼저 스펙트럼 인텔리전트 필터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합판 기타. 합판 기타.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합판 기타 좀 너무 센 표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편리해요. 진짜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성도 좋고 실제로 그냥 6개 프리셋도 저장할 수 있고 이제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리한데 너무 좀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통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로 난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모노잭으로 이제 꽂아서 듣는 다른 페달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네. 확실히 선이 좀 뭔가 이거에 너무 그러니까 주관적이라서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페달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는 거고 되게 선명하게 들리나 그러니까 공간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이 스테레오를 더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레오를 채택을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좀 디지털스러움은 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디지털적인 너무 디지털적인 소리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악기더라도 아날로그적인 것처럼 속이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네. 얘는 정말 대놓고 나 좀 디지털 같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사운드임은 분명한 것 네.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은총 씨와 동일한 의견이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페달이라고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을 리뷰를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도 물론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많아요. 이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무대에서 컨트롤을 하는 뮤지션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구석에서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소스 오디오의 한계를 많이 조금 넘은 이유가 앱으로 써도 편안하고 이 이펙터만으로도 또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그렇습니다. 스타일의 페달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류의 필터들을 정말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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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쓸 수만큼 줄여서 컴팩트한 사이즈에 완벽하게 담아냈다라는 것 자체는 아 그럼요. 쌍엄지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한 더 공부가 필요한 페달이다. 요즘 나오는 많은 페달들이 그렇고 특히나 소스 오디오 제품들은 그렇지만 이 친구 역시 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한에 가까운 필터 사운드를 연출해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앱도 그렇고 사용법이 훨씬 더 간편해지고 직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는 지적을 할 때 약간 뭐랄까 블루투스 정도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엠블럼펠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약간 그런 사운드를 지향합니다. 근데 좀 더 아날로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지향하는데 근데 진짜 소리 좋아요. 이거는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소리 진짜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저의 취향적인 안 맞는다. 부분이고 실제로 이거 쓰라 하면 저는 씁니다. 왜냐면 정신은 그리고 약간 좀 소프티케이 쪽이잖아요. 느낌.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페달 위에 올렸을 때는 사실 이게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소스 오디오의 스펙트럼 인텔리전트 필터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